안녕하세요, 어담이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에로제트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블록이라는 제품인데요. 에로제트 종종 보여드렸죠? 이렇게 된 제품 이제 KNX 해가지고 레고하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KNX 그거구나. KNX 블록 이용해서 만든 제품도 있고요. 레고랑 KNX랑 같이 섞어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 만들고 또 이런 다이아몬드 블록도 만들고요. 홈페이지도 있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냥 짝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언맨이 들어가 있는데 뭐 아이언맨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지네끼리 대충 만든 것 같고요. QR코드 읽혀도 뭐 별로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기 저번에 타오바오에서 몇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저기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친구가 중국에 놀러 가길래 야 중국 갔다가 시장에서 레고 짝퉁 보이면 아무거나 좀 사다 줘 그랬더니 요거하고 몇 개를 3개인가 사다 줬는데 가격이 개당 한 3-4천원? 한 4천원 정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걸 찾아보시면 한 5-6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노블록이라고 그러죠? 나노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노블록 처음 나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입니다. 이거 카와다 일본 회사인데요. 요거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회사고요. 근데 요게 나노블록 원조고요. 마이크로블록이라고도 그러고 여기 저기 옥스포드에서는 이제 픽셀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거의 같은 건데 조금 호환은 좀 다릅니다. 나노블록, 요거는 좀 레고블록 작게 만든 거고요. 나노블록은 또 다른데 에로제트는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130피스? 네, 좀 많긴 한데 포장 상태는 조금 안 좋네요. 중국에서 도망서 그런지 이 회사가 또 매뉴얼이 또 거지같은 회사인데 자, 어떨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설명서에 한번 나노블록은 설명서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쭉쭉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레고 같은 방식은 그 뭐죠? 그 몸통 로봇 이런 거 만들 때 보시면 몸통 만들고 다리 붙이고 팔 붙이고 하는데 나노블록 같은 건 이제 밑에서부터 쭉 쌓아 올라가시면 본다고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은 따로 분류하고 자식으로 뒀고요. 저번에 나노블록 갖고 요게워치 메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요거 두 개 이렇게 붙이셔서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다른 회사 건데 거의 다 같죠? 사이즈 같고요. 그 다음에 픽셀 블록도 비교해 보시면 크기 같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같이 껴져라. 껴지긴 껴지는데 크기는 같은데 잘 안 껴지네요. 이 제품마다 조금씩 그 호환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안 보여? 나노블록 원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노블록 원조는요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끼시면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거 다이아몬드 블록이랑 저 픽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픽셀 블록 요건 옥스퍼드 픽셀 블록이고요. 요건 요건데 조금 구멍이 다르죠. 자신 다르게 그냥 따로 만든 것 같은데 이 회사 보시면 뭐 저기 아까 보여드린 그 카와다 제품도 막 짝퉁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보통 짝퉁 회사들이 홈페이지가 없는데 이것도 아까 보시면 여기 아이언맨이라고는 안 써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아이언맨이다 싶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아이언맨이라는 글씨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우기는 거죠. 우리 짝퉁 아니야. 나 이거 아이언맨 만든 거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언맨이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블록은 참 뭐라고 그럴까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몰입감을 준다고 그럴까? 몰입감을 주고요. 이거 보여드릴 땐 확대를 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해보시면 좋고요. 가끔 가시면 그 문방구 같은 데도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봐, 짝퉁 하나 끼내놓은 게 있을 텐데. 없나? 없나? 안 보이네. 저번에 그 곤충 시리즈. 여기 있다. 보시면 요 애니토이라는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있는데 요거 하나에 3-4천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거 하나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옥스포드 픽셀 블록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꽤 몰입의 즐거움 꽤 재미가 줍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짠 짜자잔 이거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죠. 네. 가장 작은 게 요런 블록입니다. 요게 블록인데 레고 블록 한번 놔주세요. 레고 블록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4분의 1?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진장 작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좀 불안한 편이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요 한 칸짜리가 네모난 게 있고요, 또 동그란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서 매뉴얼 잘못 보시면 엉뚱한 거 끼우고 나중에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알아두실 것까지는 아닌데, 블록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분으로 많이 줍니다. 보통 레고 같은 거 조립하고 나면은 몇 개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이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 보면 좀 여유분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다가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 대비해서 그런지 많이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어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는 가장 보기, 저 가장 구하기 쉬운 거, 그 옥스포드 제품이 가장 구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이게 워낙 작아서 설명서 보기도 좀 애매한데 뭐 쭉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만들다 보면 아 답답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고 나면 와 내가 이걸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설명 또 헷갈려. 그다음에 세 칸짜리 잘 보셔야 됩니다. 01강 왔다. 네, 껴주시고 파란색 투명 블록 8칸짜리 오셔서 한 칸 앞으로 빼서 이렇게 껴주시고요. 요것도 지금 보면 레고 블록 조금 크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01강 88 그 좀 참을성이 없거나 성격이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또 하나 보여드릴 건 레고 블록 같은 경우는 보통 4세 이상인데 이거는 뭐 9세 이상. 아까 그 카와다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거는 뭐 10몇 세 이상?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설명서 그지 같아가지고 요 옆에다가 두 칸짜리를 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좋아 좋아, 하나씩 해가는 거야. 그냥 모르면 아는 것부터만 해가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 쌓아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너무 어리신 분은 조금 하기 힘, 뭐 손이 작아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칸짜리를 여기다 끼워주고. 자. 나노블록이 참 세세한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재미는 좋더라고요. 그런 재미는 좋던데, 조립할 때는 아주 그냥 집중해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위에 칸 끼워주시고. 자, 설명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파란색 꼈고, 아스바 밑에 파란색 꼈고, 네 칸 꼈고, 그 다음에 두 칸짜리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 블록도 힘들게 끼인다. 여기다가 두 칸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칸짜리 이렇게 팔을 만드는 것 같네요. 팔을 만드는 것 같고, 노란색 네 칸짜리 를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는구나, 손을 만들어 주렵니다. 두 칸, 네 칸, 손에 잡기도 힘들죠. 우리 조카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손에 만지기 힘들어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칸짜리 하나. 아, 이건 레고 블록을 분류할 수도 없고 참. 네, 이렇게 껴주셔서 그리고 손 낀 거를 이쪽에다가 껴주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맞나? 이거 틀리면은 나중에 아주 복원하기가 애매모호한 물이 뚝딱하게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칸 껴고 네 칸 껴고 다시 또 두 칸 네 칸. 아따. 껴주시고요. 이거는 그 카와다 제품에 비해서 좀 품질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나노블록이라는 게 작아서. 아, 나노블록 분해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뺄 경우 있으면 또 여기 저번에 빼놓은 것 같은데. 나노블록 분해기 어디 갔니?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빠진다. 이게 애매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되는 겁니다. 좋죠? 아까 보여드린 그 한국 짝퉁 있잖아요. 그 제품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자자자자자 스파 끼고 아 힘들다. 그 다음에 한 칸짜리 네모 참 인간 승리 같죠. 한 칸짜리 어디로 찾으라는 거야. 찾기도 힘들어라. 한 칸짜리 네모를 어디다 끼라고 그랬죠. 예 여기다가 끼랍니다.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거 세 칸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참 블록 조립하기 애매하게 되어있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네 칸 낀 다음에 하얀 거 노란 거 두 칸 희한하게 나가야 되네. 그 다음에 빨간 거 세 칸짜리 두 개 여기 하나 나가시고 밑에다가 또 빨간 거 세 칸짜리 어딨냐. 으자자자자 칼이 떨어졌네. 저거 이따 또 이따가 붙여야 되고요. 세 칸에다가 또 노란 거 두 칸 붙이고 설명서대로 하면 이렇게 바닥에다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보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빨간 거 두 개 붙여주시면 이게 또 손인가? 네. 점점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빨간 거 세 칸 세 칸을 이거 저 뭐야 나노블록은 구조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부서질 수 있다는 거. 저번에 그 사막에 한번 조립하는데 무진장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설명서랑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끼고는 있는 것 같고요. 자 빨간 거 한 칸만 주세요. 한 칸 네모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네. 카와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여러 개가 1, 2, 3, 4번이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까지 완성했고요. 아이고 힘들어라. 힘들지만 재밌다. 네, 3번으로 갑니다. 시간 꽤 걸리겠네. 이것도 이런 거는 스톱모션으로 찍는 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노블록은 물론 뭐 간단한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거 찍으려면 무진장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거 두 칸! 두 칸을 가져다가 갖다 봤고요. 근데 좀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성질 더럽지만 나 이것 때문에 성질이 차분해졌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잡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빨리 조카도 빨리 커서 이런 거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긴 거 7칸짜리 7칸짜리가 있네. 8짜리인데 7짜리가 있단 말이야.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제가? 아, 6칸짜리밖에 없네. 6칸짜리인데 6칸짜리 끼우고 또 3칸 끼우는데 여기 세 번째에다가 저거 첫 번째 거를 이렇게 걸쳐주랍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설명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밑에 거 끼우고 두 칸 빼서 옆에다 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어떻게 보면 참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들고 나면 재밌고 그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한번 꼭 해보세요. 너 말고 짧은 거 네 칸짜리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블록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약간 있고 그러네요. 자 노란색 여기 8칸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4개짜리 2개를
옆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라 그러네요. 아싸. 블록은 조금 안 좋네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좀 잘 깨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돌아가다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한데, 싼 맛에.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저것도 있더라고요. 건담. 그 나중에 그 타워바에서 한번 구입해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피규어도 안 하면서 왜 그것만 하냐? 그거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하고요. 어허, 이거 뭔가 구조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꼈나 싶기도 한데 잠깐만요. 아, 헷갈려. 파란 거 낀 상태에서 하나 내려갔고, 그다음에 두 칸 나왔고 위에다가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래 얘네가 끼우라는 대로 하면 끼워지지가 않는데 또 안 들어가. 맞다. 왜 안 들어가냐? 블록을 잘못 밀어놨는데. 허허, 저기 뒤가 안 깨지는데? 이렇게 하면? 옆에다가 지금 두 칸을 끼우고. 참. 구조상 이거 지금 좀 말이 안 되는데? 8칸. 4칸. 두 칸이 여기 맞고. 허허. 3번을 띄우고 4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지금 끝에다가 뭘 붙일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공중에 떠서 뭘 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본드로 붙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요건 안, 요거 지금 공중에 떠버리는데. 저거는 또 생략하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상태에서 입 이렇게 된 네 개를 또 앞에다 껴주라고 그러네요. 아, 힘들다. 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둘, 넷, 여섯 칸짜리를 그 다음에다가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칸짜리 껴주시고. 이렇게 돼야 요 밑에다가 이제 끼울 수가 있네요. 다시 3단계로 돌아가서요. 요 밑에다가 4개짜리, 2개짜리. 알리익스프레스란다. 아, 근데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빨리 조립부터 해야지. 빨간 거 4칸짜리 또 갖고 오셔서, 이거를 노란 거에 2칸 떨어지게 해서 밑에 박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또 밑에 두 칸짜리를 박으라네요. 아, 헷갈려. 아이고, 많이도 삑삑거린다. 무진장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저게 한 건당 저렇게 문자가 오는 거거든요. 열 몇 개를 주문해가지고. 자, 어디다 끼우는 거야? 까먹었어. 아까 있던 거에서, 노란 거에서 두 칸 뒤로 가게. 이 정도 같은데, 이 정도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참, 설명서를 잘못 해놔가지고요. 애매하게 돼 있는데, LOZ 몇 번 보여드렸지만 설명서 진짜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이거 좀 설명서대로 하면 못합니다. 3단계에서 블록이 하늘에 붕 떠 있게 되는 구조여가지고요. 아, 알았어요. 많이 샀어요. 무진장 삑삑거린다. 17개인가? 예, 주문을 했는데 이번 주말쯤에 올려나? 문제는 배송비죠. 배송비가 얼마나 왔을까? 계속 삥삥거리네요. 짠짠짠짠. 봐, 이게 다가 아니고. 아, 또 위에 또 마저 껴야 돼? 좋아 좋아. 그냥 우선 갑시다. 다음에 6칸짜리 여기다 밤새겠다. 여기다 6칸짜리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두 칸을 또 끼우려 했는데, 두 칸을 어떻게 끼워? 6칸을 붙인 상황에서 다시 또 3번으로 돌아갑니다. 3번으로 돌아가서, 뒤에다가, 헷갈려. 어디까지 했지? 그지같이 해놨네.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3번은 좀 뒤에 갔다가 다시 해야겠는데. 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갑시다. 노란색.
8칸짜리. 이거 여기 맞나? 아따, 설명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렌 6개짜리 2개.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요. 근데 만들고 나면 아, 완성했어 싶은 생각. 그 다음에 6개짜리 1칸짜리로 아, 비설 하나 뽑아가지고 딱 부르면은 블록을 집어주는 사람 없나? 6칸짜리가 1칸짜리가 없는데. 아, 3칸씩 2개를 꼽는데 요 옆에다 이렇게. 자, 아름답습니다. 요 설명서라는 게 솔직히 지금 제가 하,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또 만들어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설명서 뽑는 게. 자, 배송비가 이제 뜬 것 같은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무진장 많이 떴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떴네 배송비는.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바쁩니다. 자, 3칸 그 다음에 옆에다가 4칸짜리 하나 붙여주시고 또 옆에다가 4칸짜리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4번의 2단계를 완성을 했는데 4번의 2단계를 완성했지만 뒤에다가 여기 좀 빠졌거든요. 아래 거에다가 2개를 붙여줘야 됩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다. 그리고 아까 3번 지금 빼먹고 있는데 3단계에도 그 이따가 뒤에를 다시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야 되고요. 아직도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3칸짜리 2개를 갖고 오셔서 요거를 두 번째 걸 요렇게. 아, 나노블록 참 어떻게 보면 만들고 나서 전시해 놓으면 이쁘긴 한데 자주 할 것은 못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보시는 분도 이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 혼자 만드는 재미죠 뭐. 만들고 완성하고 나서 와 멋있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둘레는 8칸짜리 둘레 6칸짜리고 8칸짜리. 아 그래 이렇게 좀 큰 걸로 폭파 가자. 나 힘들어. 네, 8칸짜리 껴주시고 또 8칸짜리인가? 또 8칸짜리 좋아 좋아 이렇게 팍팍 가자. 어떻게 보면 얼추 대충 윤곽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칸짜리 2개씩 3칸짜리 2개를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칸짜리 하나. 아따 힘들다. 4단계까지 완성했고요. 자 이제 5단계로 가는데 이번엔 눈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요 앞에다가 둘레 6개짜리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손 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눈 눈알을 이따 붙여야 재밌을 것 같은데 미리 붙이죠 뭐. 아이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3칸 눈 뒤에다가 3칸을 이렇게 중간에 또 한 칸 비우고 가네. 3칸 붙여주시고요. 블록 좀 안 좋죠? 잘 벌어지는 거 보니까 잘 안 껴지네요. 그리고 자꾸 제가 이제 LOZ 제품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리니까 아 뭐 그렇게 제품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러는데 예, 안 좋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싼 맛에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하시려면 그 카와다께 제일 좋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블록도 좋고요. 제가 좋은 것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딱 보시면서 아 저건 사지 말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8칸짜리 이걸 뒤에다가 요게 아마 저 아이언맨의 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손 불안해. 네, 나노블록이 원래 불안합니다.
끼우시고 다음에 한 칸 한 칸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참고로 이거 뭐 아이언맨 슈트 보시면 뭐 마크 몇 번 그러는데 이거는 뭐 마크 몇 번이라고 하기 뒤 거 좀 찾아봐도 마크 몇 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다음에 둘레 여섯 개짜리 둘레 여섯 개짜리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야, 머리가 거의 다 완성돼가는 느낌. 여섯 개 여섯 개 두 개 더. 아우 편해라. 그래 이렇게 덮고 나가자. 얼마나 좋아. 자꾸 하나씩 귀찮게 끼게 하지 말고 여섯 개 끼우고 뒤에다가 네 칸짜리 하나 더 박아주시고요. 자 지금 머리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다가 또 네 칸짜리 두 개씩. 아이고 힘들어라. 근데 뭔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됐죠. 뭐 공부하는 것도 이렇고 할 때는 다 재미없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뭔가 자기 뭐 성적표를 보신다든지 자기 들은 지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 뿌듯한 그런 느낌. 나노블록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거 느끼기가 딱 좋죠. 레고처럼 이제 조립도 좋고 만들기도 좋고. 예,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부도 재밌고 성적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네, 깎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칸 세 칸 다음 이거 네 칸을 주셨네. 네 칸은 요 뒤에다가 바꿔주시고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또 뒤에다가 세 칸 와주시고 맨 뒤에다가는 두 칸. 자, 이제 반이 완성됐는데요. 다시 지금 3단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단계로 돌아가서 머리 뒷부분 아까 완성하다가 만들다가 못 만든 부분 마저 완성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알아 먹을 수가 없네요. 하나 네 칸 두 칸 붙인 거는 됐고 네 칸 두 칸 붙인 건 됐고 뒤쪽에 보시면 아씨 헷갈려. 네 칸 두 칸 됐고 여기다가 네 칸을 하나 더 붙여야 되네요. 맨 뒤에다가 네 칸 붙여주시고 네 칸 밑에다가 두 칸을 또 하나 붙여주시고 디테일하게 표시는 했는데 블록이 지금 보시다시피 막 중간중간에 뜨네요. 이렇게 제가 좀 잘못 누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품참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뒤에 3단계까지 완성했고요. 뒤로 갔습니다. 오, 뒤에는 별로 할 게 없네. 거의 다 완성했네. 금방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급소식. 아까는 좀 되게 세세, 여기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 좀 많았잖아요. 예, 단계별로 쭉쭉쭉 나가는 건데. 두 번째 페이지는 뭐 별거 없네요. 금방 하겠다. 자, 네 칸짜리 하나 놔주세요. 네 칸짜리 나오셔서 한 칸 뒤로 가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칸짜리 두 개. 둘레 여섯 칸짜리 두 개를 뚝뚝 박아주시고, 아, 편하다. 뒤로 갈수록 편하네요. 네. 공부도 이런 것 같아요. 그, 공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걸,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렵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쌓아가시고 좀 배우고 나시면 뒤에는 쉽죠. 예,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잘만 하시면 응용으로 하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껴주시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위에 또 8칸짜리 여기 있네. 요거를 맨 위 가운데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 예, 다음에 2칸짜리 2개 6단계도 완성.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피스는 꽤 많이 남았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노블록 자체가 자 이게 머리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위쪽은요. 예, 이쪽은 다 완성됐고요. 뭐 코 같은 거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거 좀 아쉬운데 자 이제 뒤집으랍니다. 발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상태에서 발 하나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몇 칸짜리야 뒤집어놓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만 끼우라고 그러면 이게 몇 칸짜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4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요것도 보면 또 나노블록이랑 비슷하네요. 레고블록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요 가운데다 꽂아주랍니다. 예, 이게 나노블록의 특징이죠. 이렇게 가운데다 끼울 수 있고 밀어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노란 거 4칸짜리 하나 더 만드시고 그다음에 구조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이제 2칸짜리들로 승부를 합니다. 빨간 거 2칸, 노란 거 2칸, 빨간 거 2칸, 노란 거 2칸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 4칸짜리로 다시 이렇게 끼워주시고 조심조심 하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잘못하다가 뿍뿍뿍뿍 무너지면 이면은 허무하지요. 만약에 저 이거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떨어져서 부서진다.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칸짜리를 마지막에 끼워서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짠, 짜자자잔, 짠, 짜자자잔. 별이 별게 다 나오네요, 하여튼. 야, 이것도 근데 이렇게 힘든데, 건담은 얼마나 힘들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꼭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건담을 나노블록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고요. 뒤집어서 뭐 대충 자리 잡고 박아서 그래도 가운데로 가야지. 그치. 그 정도에다가 박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아, 고생했다. 제대로 만드냐고. 자, 원본이랑 그림을 보시면 똑같지요. 네. 근데 블록들이 잘 안 착착 안 붙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지금 조립하는데 한 32분 정도 걸렸는데 뭐 이거저거 농담하고 빼면은 한 20분 넘게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서 가슴에 코어 있고 손에 이렇게 불 나오고 눈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뒤쪽도 지금 설명서가 좀 되게 애매한데 요 뒤에도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되고 팔도 좀 애매하고 옆에도 좀 애매한데 그런 거 참고하셔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피스가 꽤 많이 남았죠? 네, 나노블록들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남은 편이고요. 꽤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리 아이언맨 나노블록 드디어 처음으로 완성했는데 다이아몬드 블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LOZ에서 나온 짝퉁 제품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아, 힘들었다.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재밌네요. 아, 저 코를 조금 이쁘게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 요런 것처럼 이렇게 코가 좀 약간 살짝 나왔으면 좋겠죠? 개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뜯어? 뭐 뜯어? 예, 여러 제품입니다. 레고, 이거 뭐야, 저거. 이건 이제 저거죠? 그, 뭐야, 애들 거. 아, 듀플로.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레고 블록 사이즈. 이만한 거고요. 이런 차이입니다. 예. 꽤 괜찮은 거, 재미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가끔 요런 거는 저기 종로 같은 데 나가서 길거리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마 7,000원, 8,000원인가 받은 거 같은데, 그래서 안 샀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도 다른 시리즈도 보여드릴 텐데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지만 재밌었네요. 이상. LOZ에서 나온 기프트 시리즈 다이아몬드 블록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